우와, 6시에 5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나서 바로 뛰어요. 그때밖에 제가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어머나! 뭔 일이야, 이게. 그때 몰래 나가서 가볍게 운동을 하고 들어와서 아이들이 이제 일어나요. 그냥 운동이 몸에 딱 배 있는 분이네. 스윗하시다. 일어나세요, 공주님. 어머나! 저렇게 깨우시는 거예요? 네. 기지개. 잘 일어난다. 아유, 잘 일어나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너무 귀엽다. 아유. 수건을 나눠 쓰네. 귀여워. 좋지? 쉬 먹어. 혜연이 머리로 하고 있어, 아빠? 머리 짜주는 아빠 찾기 힘듭니다. 처음 본 것 같아요. 아이들 아침에 먹을 것들을 좀 챙겨주고 또 학교 갈 준비를 해서 학교 데려다 주고요. 가자. 이제 미용실 그리고 키즈 카페 가서 아침에 업무를 보고. 야, 바쁘시다. 키즈 카페 미용실에 일이 너무 많으세요, 일이. 아빠. 저녁 시간에는 다시 와서 아이들 보고 숙제도 해주고. 그리고 짧게라도 저는 놀아주려고 해요. 내가 피곤하더라도 잠깐 놀아주면 아이들이 또 좋아하고 아빠에 대한 애정도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시간을 갖고. 웃지 말아줄래? 이거 생각하고 안 들려. 아빠가 인터랙션 와이프보다 제가 그래도 육체적으로는 좀 더 건강하니까 많이 하려고 합니다. 막내는 계속 매달려 있네요. 거의 아빠한테 매달려 있어. 자, 쉬는 누울까? 오빠, 아빠? 아? 귀여워. 말랑말랑해. 저희 둘째 딸은 아빠를 하루에 한 1,000번 불러요. 어머나. 네, 대답 안 해주면. 오빠. 오빠. 자, 예쁜 거 보고. 쏙 들어갔어, 머리. 딱 돌아서 나오는데 얼굴이 퀭하시네. 저렇게 되는군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고 나면 제가 밀린 업무들 정리를 하고 자게 되면 이제 또 눈을 뜨는. 그러다 보면 그냥 일주일이 가는 것 같아요. 맞아. 요일에 대한 개념이 날씨 없어져요. 진짜 그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20대 때는 나라를 위해서 군복무를 열심히 했었고
30대는 또 사랑하는 와이프와 아이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건데 소소한 건데 사람들이 소소한 데서 많이 뭐 행복을 찾잖아요. 그냥 저는 등산도 좋아하고 혼자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고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생각을 하면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것저것 뭐 굳이 계획을 안 하더라도 해보고 싶더라고요. 어머나 선생님 무슨 일이야지? 어떡해? 어머나 아 근데 나 뜨거워가지고 못 보여서 지금 저희가 해방되면서 되게 원했던 그림인데 안 나왔었거든요 그림이 계속 처음 보는 그림 예. 다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어머나, 처음 보는 그림이네요 해방되면서 처음 보는 그림이야 지금 이렇게 멀리 가지 말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꽃 좀 보러 왔습니다. 네, 네. 네. 어? 꽃을 뭐... 저는 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꽃집을 갔죠. 아, 꽃을 또 좋아하시는구나. 해도 되죠? 아, 네, 천천히 보세요. 와, 예쁜 거 진짜 많다. 이렇게만 있어도 예쁜데? 오, 이거 색깔 되게 특이하다. 와, 얘네도 되게 예쁘다. 이거 어떻게 조합을 해야 예뻐요? 요즘에 여름이라서 이제 이런 컬러랑 흰색 계열 꽃이랑 이렇게 하면 이런 느낌으로 시원해 보이게 괜찮다. 네, 이런 느낌 하시면 돼. 네, 일단 좀 얘도 주세요. 그것도 네. 네. 쟤도 좀 주세요. 저기 뒤에 얘. 핑크도 이렇게 해주시면 네, 통째로 네. 아, 좋아.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가세요. 응? 와. 누구 만나러 가나? 아, 가는구나, 선물로. 꽃을 사서? 다시 집에 왔어. 얘랑 병이랑 설마 꽃꽂이는 아니겠지? 꽃꽂이는 아니겠지? 꽃꽂이를 해볼까? 꽃꽂이 안 돼! 어머니 진짜! 야, 아니 뭐 뒤에 총을 놓고 꽃꽂이를 해요. 예. 아기자기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근데 제가 보기보다 손재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꽃꽂이를 해보고 싶었어요. 와, 하고 싶었대요. 아, 좀 배우셨어요, 조금? 원래 했던 거예요? 한두 번 예전에 그냥 그냥 뭐 도와줘서 해봤는데 해봤대. 해보고 싶고 저는 꽃을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부대는 군대는 험악하잖아요. 좀 그러네. 어떻게 보면 거칠고 상막 가면 사실 메말라요. 이게 근데 꽃들을 보면 감수성이 생겨요. 그런 것들을 키워줘야. 진짜 재밌는 캐릭터다. 재밌는 캐릭터예요? 신기했나 봐요. 연구대상이에요. 연구대. 저 뭐야? 비누야 뭐야? 아니야. 저 뭐야? 플로로폼이라고 그 꽃 꽂는 그 스티로폼 같은. 꽃은... 아. 먼저 꺾어야지. 어머나. 센터피스를 하려고 그치. 저거를 잘 꽂히게 해야 돼. 길면
아이고 섬세하죠. 저것도 사선으로 잘라줘야 그게 물 면적이 흡수 면적이 넓어지거든요. 집중이 잘 되는구나. 와이프한테 제일 처음 선물해줬던 이 꽃인데.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그래서 그냥 꺾어가지고 이렇게 줬었는데. 되게 운동 많이 한 최수종 씨 같아요. 어. 자, 센터피스를 이제 완성을 지읍시다. 느낌으로 했습니다. 아, 약간 화단 같다. 들꽃처럼 꽃 올라갑니다. 이렇게 다섯 개만 이렇게 있어도 예쁘다. 얘는 예쁘다. 김장. 아 잘한다 진짜. 어머 저거 봐봐. 어머. 와. 하나 더 빠짐. 다 썼어. 다 썼어. 어머. 어우 원더풀. 멋있다. 아 진짜 잘했네.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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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무슨 일이야? 진짜 저 웬일이냐 진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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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를 올려야지. 뭔 일이니? 아 꽃 하나로 이렇게 사는구나. 어머! 하 진짜. 야 해방타운에서 지금 처음 보여진 보는 거 그림이야. 처음 보는 그림이에요. 와. 이게들 잘 시간이다. 전화 해봐야 되겠다. 샤니! 아빠! 샤니! 귀여워. 샤니! 아빠 없으니까 아빠 보고 싶지? 응? 샤나, 밥 많이 먹었어? 응.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 흥치뽕? 안 먹었지? 지현 씨는 이제 자야 되잖아. 지현이 자야 돼. 아빠는 지현 씨는 없어서 잠 안 오면 어떡하지? 잠 안 올 것 같은데. 유정이 엄마도 없어서 잠 안 올 것 같지 않아? 엄마도 없어서 잠 안 오겠는데? 어떡하지? 응? 어떡하지? 그럼 엄마가 지금 당장 거기 그러니까. 잘 자고. 네, 예쁜 꿈 꿔. 알겠지? 깨물아트 해줘, 깨물아트. 하나, 둘, 셋. 깨물아트 하나, 둘, 셋. 앙. 잘 자. I love you. I love you.